우와! 잘 있었어. 와, 간지러 봉시라. 혜안이 왔구나. 반갑다, 반가워. 아, 예. 선생님, 이건 좀 높고. 어쩜 이렇게 딱 맞춰 왔니? 딱 맞춰 오다니요? 전 선생님께서 연재 만화 자료 드리고 오라고 해서 왔는데요. 그래, 그래. 어쨌든 오늘 토요일인데 바쁜 건 아니지? 뭐 특별히 일은 없는데 왜요? 잘됐다. 내 친구 손자들이 놀러 왔는데 내가 갑자기 일이 생겼지 뭐니. 네가 좀 놀아주면 안 될까? 예, 그러죠 뭐. 아유, 고맙다, 고마워. 얘들아, 감이야. 외국 애들이었어요? 내 미국인 친구 손자들이야. 우리나라 궁궐을 보고 싶대. 내가 경복궁에 데려다 줄 테니까 몇 시간만 같이 놀아줘, 응? 아, 근데 제가 영어를 잘 못하는데. 안녕. 안녕. 엄마가 한국 사람이라서 한국말 잘해. 아우, 그럼 제가 놀아줘야죠. 잘됐다, 잘됐어. 대안이가 잘 안내해 줄 거야. 잘 봤지? 여기가 바로 조선의 왕들이 살았던 궁궐이야. 아, 그렇구나. 경복궁이 무슨 뜻이야? 무슨 뜻이냐고? 그건 내가 만든 분한테 직접 들어서 알지. 큰 복을 뜻하는 거야. 큰 복? 아하, 그렇구나. 할머니 말씀대로 대한이 너 정말 똑똑하다. 멋있는데? 이 정도 가지고 뭘! 모르는 거 있으면 언제든지 물어봐! 여기서 기다리면 만화가 선생님이 우릴 데리러 오실 거야. 왜? 저 사람은 누구야? 새끼! 저 사람이라니! 저 분! 윗사람께는 분이라고 하는 거야. Sorry, 저 분은 누구셔? 세종대왕! 세종대왕? 조선 최고의 왕인데 한글을 만드셨어. 오, 한글? 우와, 대단한 분이구나. 역사적으로 가장 위대한 분 중에 한 분이셔. 그리고? 그리고라니? 이분에 대해서 다른 건 아는 거 없어? 가장 위대한 분이라며? 그렇지. 그러니까 그게... 멈췄다! 에휴, 살았다. 큰 소리는 뻥뻥 치더니 세종대왕님에 대해 아는 게 그게 다야? 시간 여행에서 알아보면 되지! 얼른 가자고! 어리바리 어리바리 얼라리 얼라리 얼라알라쇽! 거동되면 좀 도와주고 그래라 좀. 여긴 집현전 학자들이 공부하는 곳이야. 뭐야? 나도 집현전 학자야? 다 집현전 학자 정도는 돼야 세종대왕을 가까이서 뵐 수 있을 거 아니야. 집현전 학자면 나도 세종대왕님하고 같이 한글을 만드는 거야? 그것까지는 안 바라고 그림이 완성될 때까지 사고나 치지 마셔. 세종대왕, 백성을 춤추게 하다? 장대한 대가. 책을 열심히 읽는 것은 좋으나 그렇게 소리를 내서 읽으면 다른 사람의 방해가 되니 목소리를 조금만 낮춰주십시오. 나랑 떠드는 게 책 읽는 소리인 줄 알았나 보다. 당연하지, 난 안 보이니까. 아, 예, 조심하겠습니다.
나라에 보낼 외교 문서를 전하께 직접 아뢰야 할 듯한데 누구 함께 가지 않으시겠소? 예! 제가 가겠습니다! 제가! 좋소, 가시지요. 네! 장배한 박사는 참 해맑은 성격이구만. 그러게 말일세. 전하, 집현전 학사님들 드셔 계시옵니다. 둘러하라. 예. 어? 전하께서는 어디 계세요? 왔는가? 또 서책을 보고 계셨사옵니까? 공부는 해도 해도 끝이 없구만. 옥체가 상하실까 걱정이옵니다. 신경 써주는 마음은 고마우나 내가 즐거워서 하는 일이니 너무 걱정하지 말게. 그래, 가지고 온 것은 무엇인고? 예, 명나라에 보낼 외교 문서이옵니다. 무엇이 잘못되었사옵니까? 역시 이것은 중국의 글자일 뿐이야. 예? 명나라의 말은 한자와 잘 맞는데 조선의 말은 한자와 서로 잘 맞지 않는다는 말일세. 그렇긴 하오나 다른 방도가 없지 않사옵니까? 그래서 내가 지금 그 방도를 찾고자 공부 중이네. 글을 새로 만드시려는 거예요. 전하! 억울하옵니다, 전하! 전하! 억울하옵니다! 제 아들은 사람을 죽이지 않았사옵니다! 다들 오랜 감옥으로 흉년이 들어 먹을 것을 훔치려 했다고 합니다만 제 아들은 절대 아니옵니다! 살펴주시옵소서! 전하! 세금을 내지 못했다고 고을 수령이 저희 남편을 옥에 가두었사옵니다! 그것은 부당하옵니다! 도와주시옵소서! 백성에게 어려운 일이 이렇게 많은데 그를 몰라 신문고를 울리고도 그 억울한 사연을 그림으로밖에 표현할 수 없으니 이렇게 안타까운 일이 있는가? 전하, 어려운 한자를 일반 백성이 어찌 알 수 있겠습니까? 그것은 당연한 일이옵니다. 당연하다니! 한자가 어려우면 우리 글을 만들면 될 것 아니요? 전하, 우리 글이라니요? 한자를 쓰지 않는 것은 오랑캐들이나 하는 짓이옵니다. 대국의 심기를 건드릴까 염려되옵니다. 우리가 우리 글을 갖겠다는데 왜 명나라의 눈치를 봐야 한단 말이오? 나는 우리 글을 만들 것이오. 전하, 지금 백성이 가장 고통받고 있는 것은 오랜 가문과 왜구의 도적질이옵니다. 그것을 해결하는 것이 순서인 줄로 아뢰옵니다, 전하.